모든 의문은 비석에서 시작됐다. 통일신라인들이 남겨둔 문무왕 비석엔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다. 투후 김일자는 누굴까? 그리고 비문에서 신라의 태조라고 밝힌 성한왕은 누굴까? 왜 이들이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동해에 잠든 문무왕 비석에 적혀있는 것일까? 경주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국 땅. 우린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문무왕 비문에 등장하는 투후 김일제의 자취를 다시 만났다. 중국 고대 국가의 수도였던 섬서성 시안엔 그의 무덤까지 남아있었다. 그는 실제로 존재했다. 투후 김일제와 신라 김씨 왕족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왜 문무왕은 그의 비석에 김일제의 기록을 남겼을까? 역사의 베일에 가려진 신라 김씨 왕족의 비밀. 신라인은 진실로 누구인가? 마침내 우린 신라의 뿌리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여행에 올랐다. 1300년 전 통일신라 사람들이 세운 문무왕 비문을 보면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투후라는 낯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우리 역사에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성한왕이란 사람이 바로 신라의 시조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사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신라의 건국은 사로국에 살던 육촌의 촌장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박혁거세를 추대하여 왕으로 받들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신라는 박혁거세, 석탈해, 김할지를 시조로 하는 박석김, 이 세 성씨가 번갈아서 왕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문무왕 비문은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상식들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 추적. 그 첫 번째 시간엔 이렇듯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문무왕 비문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추적은 신라의 왕도 경주에서 시작됐다. 신라인들이 천년의 역사를 읽은 경주는 도시 그 자체가 시간의 블랙박스다. 신라시대로 안내하는 수많은 유적들. 우리를 경주로 이끈 것은 역사 기록에서 지워지고 잊혀져버린 신라 김씨 왕족의 비밀을 간직해온 비석이었다. 경주박물관에 마련된 신라시대 비석 전시실. 우린 이곳에서 지금까지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문무왕릉 비를 만났다. 1300여 년의 풍파를 겪은 비석은 깨지고 패인 채 밑부분만 겨우 남아있었다. 먼저 문제의 명문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수소문 끝에 우린 문무왕 비문의 탁본을 소장한 곳으로 찾아갔다. 카메라 앞에 처음으로 공개된 희귀본 탁본은 비문의 상단과 하단을 모두 본떠놓은 탁본이다.
우리의 눈길을 붙잡은 의문의 한자는 바로 이 부분. 사라져버린 비문 상단 탁본에 들어있었다. 혓단투, 최후후, 투후다. 우리 역사 기록엔 나오지 않는 문무왕 비문 속의 투후는 대체 그 정체가 뭘까? 중국의 고대 한자가 수록되어 있는 강희자전. 여기에 우리가 찾는 투후가 실려있다. 투후 김일제. 우리는 비로소 투후가 김일제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김일제는 누굴까? 그는 왜 신라 문무왕 비문에 돌연 등장한 것일까? 우린 그의 자취를 쫓아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 서북 지역에 위치한 감숙성 무이시. 지금은 중국의 여느 도시처럼 음악에 맞춰 아침 운동을 하는 곳이지만 원래 이곳은 흉노족의 땅이다. 인민공원 한가운데 남아있는 흉노족의 흔적. 무이시의 상징인 마다삐 현상은 나는 제비를 뒷발로 밟을 만큼 빠르게 달린다는 흉노의 땅에서 키우던 한혈마다. 마다삐 현상을 등지고 서 있는 또 다른 석상. 놀랍게도 이 석상의 주인은 투후 김일제였다. 석상 앞에 서는 순간 문무왕 비문 속의 투후 김일제가 보다 실체를 가진 인물로 다가왔다. 흉노족 무비증 무비릉 야주사 저가 진을 뒤 무비릉 저 타서 마왕이야 그래서 허적 보다 무비릉 저거 차서가 집에서는 꼬는 10배는 지도서 마왕의 유치 지연이 부른 10배야 그래서 흥리해리가 있어 后来在匈奴在这个时期以后，十号时期以后，收复了这个河西地区以后，就这个皇帝考察的。 김일제는 한나라 때 마왕신으로 이름을 날린 흉노족 출신의 마부로 알려져 있다. 무위시 외곽에 김일제 후손들이 모여 사는 김씨 집성촌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다. 마을 이름은 김가장. 김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투후 김일제를 취재한다고 하자 가을 거지를 하던 마을 주민들이 바쁜 일손을 멈추고 달려와 주었다. 마을 주민은 김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800여 호 가운데 김씨가 600여 명에 달한다. 이곳의 김씨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를 투후 김일제를 시조로 모시는 흉노족이라고 소개한다. 유목 생활을 하며 떠돌던 김일제 후손들은 원나라가 들어선 13세기 무렵 김가장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다고 한다. 김가장 마을의 초등학생들. 김씨. 학생들 역시 대부분 김일제 후손이었다. 조상 대대로 김가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투후 김일제의 후손들. 우린 머나먼 중국 땅 김가장 사람들의 모습에서 문무왕 비문에 암호처럼 적혀있던 투후 김일제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린 문무왕 비문에 등장하는 투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투후라고 하는 말은 중국 한나라의 김일재라는 실존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신라 사람도 아닌 중국 한나라 사람을 이 문무왕 비문에 실었던 걸까요? 게다가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일재는 한나라에서 말을 키우는 마부인데다가 한족도 아닌 흉노족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문무왕 비문에 투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전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문무왕 비석은 기적처럼 우연히 발견됐다. 경주의 한 왕릉 아래서 밭갈이를 하던 농부의 눈에 예사롭지 않은 것이 들어왔다. 흙더미를 파내자 밭에서 두동강 난 비석이 붉어져 나왔다. 그것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문무왕 비석이다. 그 뒤로 200여 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문무왕 비석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은 1961년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석 하단석뿐이었다. 비석 하단석에서 확인된 글자는 830여 자. 그나마 남아있는 글자도 깎이고 펴나간 부분이 많아 판독하기가 어렵다. 문무왕 비문 복원을 연구해온 이영호 교수. 그는 금석학 복원 연구에 뛰어난 전문가다. 비문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문무왕 비문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는 모든 문헌 사료를 조사했다. 이영호 교수가 찾은 또 하나의 복원 자료는 중국의 금석학자가 문무왕 비문의 탁본을 분석하고 판독해놓은 해동 금석원이다. 비문의 원형을 찾아가는 작업은 마치 미스터리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았다. 이영호 교수는 해동 금석원에 실린 비문 해석을 서울대 탁본과 비교 분석하며 검증해 나갔다. 글자의 정확한 위치까지 찾아내 비문의 행과 칸을 맞추는 과정은 까다로웠다. 훼손된 글자는 그 상태 그대로 표시했다. 이 탁본이 그 존재함으로 인해서 충빈 학자 유희애가 편찬했던 해동금석원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자의 판독이 정확한지, 글자의 그 배열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문 복원을 시작한 지 일주일. 높이 166cm, 폭 94cm의 문무왕 비문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소실된 글자를 제외하고 비문의 앞뒷면에 복원된 글자는 2600여 자. 비문의 첫 행에는 문무왕 비문을 지은 사람의 관직이 국학소경이라고 돼 있다. 투후가 등장하는 부분은 비문 전면의 오행으로 신라 김씨 왕족의 뿌리를 밝힌 구절이었다. 비문의 중하단부엔 문무왕의 즉위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었다. 비문 뒷면엔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왕의 업적과 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눌유라는 사람이 비문을 지었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우리가 추적해온 김일재가 신라 김씨의 뿌리를 밝힌 구절에 올라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김일재와 신라 김씨의 관계를 추적한 보문서가 발굴됐다. 여기 문무왕릉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문무왕릉비에 대한 추사의 그 연구 논문이 들어있죠. 원래 이제 그 해동비구 안에는 그 7개의 비석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게 해동비구엔 추사 김정희가 문무왕 비문을 직접 분석하고 연구한 글이 실려 있었다.
김일재와 신라 김씨의 관계를 분석하던 김정희도 깊은 고민에 빠졌던 흔적이 역력하다. 김정희는 신라 김씨가 김일재의 후손임을 밝힌 것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남겨놓았다. 우린 비문을 다시 살피던 중 또 다른 놀라운 인물을 발견했다. 15대조 성한왕이란 낯선 이름이 투후 김일재에 연이어 등장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기록엔 없는 성한왕이 김인문의 묘비에도 적혀있다.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의 묘비엔 태조 한왕이라고 되어 있다. 신라의 시조가 한왕이라고 밝히고 있는 셈인데 성한왕을 말하는 것일까? 묘비는 어쨌든지 많은 그 사실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축소를 하거든요. 한왕 하는 것은 즉 성한왕의 약이라고 봅니다. 약자로 보는데 그래서 문무왕의 성한왕이나 그 형제간의 그 김인문의 묘비나 다 그 시조는 공유했다고 봅니다. 두 비문에서 신라의 시조로 밝힌 성한왕은 누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시조는 나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하는 박혁거세다. 실제로 나정 유적 일대에서 신화로만 여겨왔던 박혁거세의 탄생지가 발굴되기도 했다. 혹시 박혁거세가 성한왕일까? 하지만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 김알지를 말하는 걸까?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는 경주의 계림숲에서 탄생했다. 조선 순조 임금 때 세운 계림비각엔 그 탄생 설화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도 알지의 이름만 있을 뿐 성한왕은 없다. 신라 김씨 왕족의 족보에는 문무왕 비문이 신라의 시조로 내세운 성한왕이 나와 있는 걸까? 때마침 가을 시제를 앞둔 시기라 신라 김씨 왕족의 후손들이 대릉원 순회전에 모여 있었다. 문무왕 비문에 성한왕이 신라의 시조로 나온다고 하자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다.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던 족보를 꺼내왔다. 족보에도 그 첫머리에 올라있는 신라 김씨 왕족의 시조는 분명히 김알지다. 우린 족보에 실린 문무왕의 선대 조상들을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성한왕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무왕 비문에서 신라의 시조로 내세웠던 15대조 성한왕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현재 저희 족보에는 성한왕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제가 현재까지는 뭐 들어본 일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린 투후에 이어서 또 다른 낯선 인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성한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기록에는 전혀 나오질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성한왕이 완전히 허구의 인물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의 묘비에도 태조 성한왕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비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모를 뿐 묘비가 세워졌던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성한왕을 신라의 시조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무왕 비문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무왕의 묘는 감포 앞바다에 있는 대왕암인데요. 그렇다고 바다에 비문을 세울 수는 없었을 텐데 그 비문은 과연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우린 문무왕릉으로 알려진 간포 앞바다의 대왕암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대왕암은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암초다. 비석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문무왕의 수중 장사를 전하는 삼국사기에도 이곳에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다. 대왕암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이견정이 있다. 이견정 역시 문무왕의 죽음과 관련된 유적이다. 바다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어 문무왕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선왕을 기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견정 주변에서도 비석을 세운 흔적은 발굴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간포에서 가까운 감은사에 문무왕 비석을 세웠던 것은 아닐까? 발굴 조사에 확인된 감은사의 상징은 3층 석탑 2기와 대웅전터다. 당시 감은사터에는 문무왕과 관련된 독특한 구조의 대웅전터가 발굴됐다. 장대석을 쌓아 올린 석축에서 발견된 구멍이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였다.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에 따라서 용이 된 문무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구조라고 전해져 온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우린 발굴 보고서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문무왕 비와 일치하는 비석 받침대는 나오지 않았다. 또 하나의 후보지는 경주 낭산이다. 능지탑은 문무왕의 화장터로 낭산의 서쪽 기슭에서 발굴된 능지탑 유적은 문무왕의 화장터로 추정된 곳이다. 남아있는 탑 모양도 예사롭지 않다. 탑신 기단부에 조각된 무늬는 무덤 가장자리에 두른 호석을 연상케 한다. 일반 절집의 탑과는 확실히 다르다. 여기서 발굴해 보니까 여기서 불을 놓은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곳을 문무왕의 화장터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당시 화장터의 흔적이 발견됐고 불에 탄 소주 불상까지 나와 화장터에서 불교 행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의 문무왕의 화장터로 나오는 고문 외정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렇다면 낭산자락 어딘가에 문무왕 비석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낭산의 선덕여왕릉에서 남쪽 기슭으로 내려가면 문무왕과 인연이 깊은 사천왕사터가 나온다. 현재 학계에선 이곳 사천왕사터를 유력한 후보지로 추정하고 있다. 우린 추사 김정희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김정희 역시 비석 받침대를 선덕여왕릉 아래쪽에 신문왕릉 앞에서 찾았다고 기록해놓았다. 문무왕 비석은 동강난체에 유실되고 비석 받침대인 귀부만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발굴 조사가 한창인 사천왕사터는 김정희가 말한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 우린 사천왕사터에서 실제로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대를 찾았다.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조각된 거북 등 무늬도 예사롭지 않았다. 사천왕사의 비석 받침대가 놓인 방향은 정확하게 능지탑 쪽이었다. 비석을 꽂았던 것으로 보이는 받침대의 홈도 독특하게 2단으로 되어 있었다. 비석을 꽂았던 흔적이 역력하다. 우린 이 받침대의 홈의 폭과 길이를 재서 문무왕 비석의 하단석과 맞춰보기로 했다. 홈의 가로 길이는 약 90cm,
한번 대주세요. 세로는 20cm다. 문무왕 비석 하단석의 귀부 접합 부분과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 1300년 전 문무왕 비석은 사천왕사의 거북등 받침대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신라의 김씨 왕족은 왜 사천왕사의 문무왕 비석을 세웠던 걸까? 사천왕사는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창건한 절이다. 사천왕사 터에서 발굴된 노규전 불상은 이곳이 호국 사찰이었음을 보여준다. 50만 당나라 대군의 침입을 물리친 설화가 전해오는 사천왕사는 신라가 당나라군과 맞서 싸울 때 호국 의지를 모았던 절이다. 그런 사천왕사라면 문무왕 비문 속의 성한왕은 통일 신라인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을 것이다. 통일 신라인들은 성한왕을 신라의 시조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린 경주박물관 수장고에서 찾은 또 다른 비석에서 그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무왕으로부터 100년 뒤에 세워진 흥덕왕 등에서 발견된 비석이다. 흥덕왕은 신라 제42대 왕이다. 동강난 조각으로 발견된 흥덕왕릉 비편에서도 태조 성한왕이란 글자가 또렷하게 남아있다. 다른 조각에선 24대 손이란 명문이 확인됐다. 비문 속의 성한왕은 문무왕의 9대 손인 흥덕왕에겐 24대조가 된다. 이는 문무왕을 기점으로 통일신라의 김씨 왕족이 성한왕을 신라의 시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흥덕왕 비문을 보면 태조 성한왕이 그의 24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덕왕은 문무왕의 9대손이 되니까 이 대수도 정확하게 적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무왕 비문에도 역시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문무왕과 성한왕 그리고 투후 김일제가 숫자로 한 대 이어져 있습니다. 문무왕과 성한왕은 15대조라는 숫자가 그리고 성한왕과 투후 김일제 사이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마치 이 7이라는 숫자가 성한왕과 투후 김일제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태조 성한왕과 투후 김일제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린 김일제의 행적을 쫓아가 보기로 했다. 섬서성 시안의 홍양현 농촌 마을에 옥수수밭 사이로 솟아있는 무덤이 있었다. 중국인 안내원은 이 무덤이 투후 김일제의 묘라고 소개한다. 섬서성 유적지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에도 투후의 무덤이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무덤의 남쪽 정면에 있기 마련인 묘비가 보이질 않는다. 우린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배나무밭에서 김일제의 묘비를 찾았다. 묘비가 배밭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원래는 이 일대가 김일제의 묘역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유적지 소개 책자에 올라있는 무덤인데도 김일제의 묘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 같았다. 자풀이 무성한 봉분 위로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다. 토굴꾼의 손을 탄 흔적이었다.
김일자의 무덤 건너편엔 잘 정비된 거대한 무덤이 있다. 한나라 무제가 묻힌 무릉 유적이다. 무릉의 높이는 무려 46m에 달한다. 한나라의 7대 황제인 무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개척하며 중화주의의 기틀을 만든 인물로 중국인들이 가장 애정을 갖는 황제다. 무릉 유적은 한 무제 때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이 함께 묻혀 있는데 김일제의 무덤도 그중 하나다. 한무제의 무릉에 어떻게 흉노족 출신의 마부였던 김일제가 함께 있는 걸까? 문무왕 비문에 등장하는 투후 김일제와 한나라 무제는 대체 어떤 관계였을까? 우린 중국의 소수 민족사를 연구해온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다. 섬서성 사범대학의 주위주 교수는 한서에 김일제전이 수록돼 있다고 말한다. 제스 한수. 반구조리 한수. 在 한수里边，它有金谜底的传记，这就是《汉书》里边它的传记，开头就说金谜底之翁叔，本匈奴修图王太子也。 한서 김일제전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내용이 실려 있다. 뜻밖에도 그는 흉노왕의 태자였다. 他原来是匈奴右边右帝，就是右帝的修图王的一个太子，就他的儿子。那么修图王在哪个地方呢？修图王就在今天甘肃的武威，民勤，民勤西北，原来那个地方有个泽。 감숙성 무이시 일대가 김일제의 아버지 흉노왕의 영토였다. 북방을 호령했던 흉노왕의 기마군단은 한나라를 위협했던 막강한 세력이었다. 한혈마와 함께 자라던 흉노왕의 태자 김일제는 이곳 연지산자락에서 정복전쟁에 나선 한무제의 군대에 포로가 되고 말았다. 끌려간 김일제는 한나라 왕실의 말을 키우는 노예 생활을 했다. 파란만장한 김일제의 삶은 무제를 암살하려는 반란 세력을 진압하면서 극적으로 바뀐다. 그 공으로 제후국의 왕에 임명됐는데 투후가 바로 그 직책이었다. 封他侯的时候，在汉武帝的遗诏，就是汉武帝要死以前下的诏书，就是因为莽陀罗这个事件，他救了汉武帝，救了汉武帝，因为这个功封他为都侯。 흉노족 태자 출신의 김일제는 한나라에서도 황제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우린 한서 김일제전에서 문무왕 비문의 비밀을 풀어줄 놀라운 단서를 찾아낸다. 그 민을 만들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흉노왕의 자손이라 해서 중국에서 최초로 김씨 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라 김씨 왕족의 성도 금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삼국사기는 김할지로부터 신라 김씨 왕족이 김씨 성을 썼다고 한다. 김할지의 위패에 적힌 계림은 그의 탄생 신화가 전해오는 숲이다. 김할지의 탄생지에 조성된 계림 능비는 조선시대 사람들도 김할지 신화를 사실로 여겼던 것을 보여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황금 괴짝이 나뭇가지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 그 밑에서 흰 달기 울고 있어 금괴를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그 안에서 나왔다.
그 아이가 바로 알지였다. 금괴에서 나온 아이라 하여 알지의 성을 김씨로 삼았다는 것이다. 신라 김씨 왕족의 기원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해온 김병모 교수. 그는 김알지의 탄생 신화가 북방 유목민족인 알타이 신화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확신한다. 유목민은 전통적으로 자기네 조상은 하늘에 계신 절대자가 지상에 있는 여인에게 생명을 보낼 때 새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믿는 이것이 민속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그 아이를 낳는 여인에게 직접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그 여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높은 나무, 그 높은 나무 위에 새가 날아서 턱 앉는단 말이죠. 그럼 그 밑에 기도하고 있던 여인이 잉태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낳은 아이라에만 유목민의 지도자가 된다. 이런 그 알타이 신화입니다. 이것이. 알타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있다. 알타이 산맥의 광활한 초원지대가 알타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흉노족을 비롯한 유라시아 북방 기마 민족의 발원지로 알려진 알타이 산도 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알타이 산은 한자로 금산이라고 쓴다. 흉노족 김일제와 신라의 김알지는 금으로 연결돼 있다. 금괴에서 나온 알지는 신라 김씨의 시조가 되고 금인을 모시는 흉노왕의 아들 김일제는 중국 최초의 김씨가 된다. 그렇다면 김일제가 김씨 성을 쓰게 된 금인은 무엇일까? 감천산 협곡지대의 꼭대기는 흉노족이 금인을 모시고 천지를 올리던 지성소가 있었던 곳이다. 흉노족을 정벌하고 금인을 빼앗은 한무제는 이곳에 감천궁을 지었다. 우린 모래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돈황 막고굴에서 금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23호 석굴 벽화의 감실 안에 모셔진 황금 신상이 한무제가 빼앗아간 흉노족의 금인이었다. 他仅仅是指修图王那一支，他因为有吉田金人，而且是指金那个谜底，他到了长安以后是武帝赐姓，因为他有吉田金人，啊，这个是比较很显著的、很好的一个东西啊，所以他就以那个吉田金人那个金来赐给匈奴这个姓氏。 지금도 황금은 북방 기마 민족 흉노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린 그 자취를 기련산 아래로 이어지는 하서회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만년설이 쌓여있는 기련산 일대는 김일제의 아버지 흉노 휴도왕이 다스렸던 영토였다. 기련산에서 흘러내린 눈 녹은 물은 하서회랑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었다.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던 유목민이었던 흉노족에게 이곳은 하늘이 내린 낙원이었다. 연지 군지의 원료인 홍남화의 자생지로 알려진 연지산은 흉노의 왕비를 배출하던 산실이다. 흉노의 왕비는 이곳 연지산 출신의 알씨에서 간택했는데 알씨는 금이라는 뜻이다.
흥미롭게도 김일재의 어머니의 이름은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와 발음이 비슷한 알씨다. 알지를 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날 알타이산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아르타이입니다. 아르타이. 근데 그 옆에 흐르는 강 이름은 아르치스. 즉 아르치까지가 어간이거든요. 그 아르치가 결국은 왕비를 얘기하는 알치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아르치, 알치, 옌즈, 한국 가서 알치 이렇게 연결된다. 신라의 김씨 왕들이 묻힌 경주 대능원. 이곳 신라 김씨 왕족의 무덤에서는 화려한 금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백제와 고구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물이다. 그 중에 하나인 이 금관은 대능원 서봉총에서 출토된 것이다. 우린 서봉총 금관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금관 위로 솟아있는 나무 꼭대기에 봉황으로 추정되는 세 마리의 새가 조각돼 있었다. 그런데 흉노족의 무덤에서 발굴된 아로시 등 금관에도 독수리가 조각돼 있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00km를 달려간 노인울라 지역에서 우린 또 다른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흉노족 지배층의 무덤이 발굴된 유적이다. 발굴된 흉노족의 무덤은 시신이 든 관을 안치한 다음 그 위에 돌을 쌓고 봉분을 만든 구조다. 흉노족 무덤이 발굴된 현장에는 무덤에서 꺼낸 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발굴 조사가 한창인 신라인들의 무덤에서도 수많은 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요게 호석이 하나 돌아가 있는 고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것이 또 하나 돌아가 있는 고분 하나.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쌍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죠. 이게 지금 다 호석인가요? 그렇죠. 요게 쌍분을 이루고 있는 무덤방 바닥은 물론 시신을 안치한 관 위로 다시 돌을 쌓은 뒤에 흙으로 거대한 봉분을 만든 구조였다. 이른바 적석 목곽분이다. 적석 목곽분은 세월이 흘러 목곽이 썩으면 그 위에 입혔던 흙은 내려앉지만 돌이 무덤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서 흉노족의 무덤과 같은 적석 목곽분이 출토된 곳은 신라 김씨 왕족의 무덤뿐이다. 적석 목곽분으로 확인된 대능원 금령총에서 발굴된 기마 인물형 토기. 왜 신라 김씨 왕족의 무덤에서 흉노의 모습을 한 기마 무서가 나온 것일까? 알타이 지방하고 신라 왕족들하고는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깊이 동화줄처럼 끊을 수 없는 튼튼한 문화의 맥을 연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날카로운 이 기마무사는 누굴까? 문무왕 비문의 성한왕과 흉노족 김일재를 이어주는 얼굴일까? 문무왕 비문에서 호련이 등장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신라의 성한왕과 흉노족 김일재. 어쩌면
오늘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라 김씨 왕족과 흉노족 김일제를 이어주는 존재가 성한왕일지도 모른다. 통일 신라인들이 남긴 문무왕 비문이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역사의 블랙박스다. 우린 문무왕 비문의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비문이 문헌 기록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신라 건국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라 김씨 왕족의 뿌리는 그 자체가 이미 미스터리로 남겨져 왔습니다. 이미 200년 전 조선의 실학자들도 신라 김씨 왕족이 흉노인 김일제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의문은 비문에 등장하는 낯선 두 사람에게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열쇠도 두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적 결과 신라 김씨 왕족과 흉노 김일제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문무왕의 제15대 조인 성한왕입니다. 과연 성한왕은 누굴까요? 그는 흉노인 김일제의 후손일까요? 역사 추적, 다음 이 시간엔 이 미스터리를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